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헤어스타일 바뀌셨어요. 네, 저 어저께 상큼하게 보이셔서 오늘은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네, 상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짧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를 위협하시면 안 되고요. 네. 오늘 지원자는요, 삼성 출판사의 편집부로 입사를 희망하는 친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삼성 출판사 어떤 회사인가요?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 일단 1951년도에 네. 이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처음에는 약간 소설이라든지 이런 일반 형태로 출발한 출판사인데 네, 네. 최근에는 이제 교육 쪽으로 좀 많이 전향을 해가지고 뭐 유아동 서적이라든지 초등학생들 뭐 학습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 콘텐츠가 워낙 이제 요즘에 그쵸. 대세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이 바뀌었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스펙은 어떨까요?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편집팀에서 입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어떤 학력 무관, 연령 무관, 뭐 경력 무관인데 네. 대체로 근데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신입을 좀 키우려고 하는 회사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디선가는 항상 일을 배워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경력자들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대졸자의 지원들이 좀 많은 게 좀 뭐냐면 국문학과 출신이라든지 뭐 문예창작학과 네. 출신이라든지 이런 출신자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좀 교정이라든지 교열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또 일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체로 보게 되면 약간 대졸자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거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규모가 있는 데서는 공채도 진행하지만 대체로 네. 여기는 좀 수시로 약간 인력이 빠져나가게 되면 또 그 인력을 다시 또 채우는 형식의 어떤 수시 채용이 좀 대체로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인턴을 또 채용해서 한 두 달간 한번 인턴 정도를 해본 다음에 다시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어떤 채용의 어떤 형태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 출판사는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도 한 명 갔던 친구가 있었는데 요즘에 그 유아동 관련된 네. 다양한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것들을 다시 예부로 만들고 그러니까 출판사가 한국 국내에서만 이게 하게 되면 분명히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아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출판 분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한국에서만 이제 소비되어지는 게 아니라 네. 각국의 어떤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삼성 출판사가 이쪽을 어떤 사업의 방향을 좀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유아동 시장으로 이제 많이 시장을 네, 확대하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출판사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은 정기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과 인턴을 많이 노려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 가끔씩은 이쪽 분야에서 뭐 아동학과라든지 그 자기는 그쪽 전공했지만 나는 좀 그쪽은 가고 싶지 않다 하는 학생들은 저는 가끔씩 이런 데도 좀 추천해 드렸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을 좀 알기 때문에 좀 아이들한테 필요한 콘텐츠나 어떤 책이나 이런 것도 한번 기획해 볼 수 있다면 이런 쪽도 뭐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독자 네. 분석을 또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또 유아동에 대해서 그렇죠. 잘 알고 있다면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인재상은 어떤가요? 인재상은 아무래도 출판사답게 뭐 네. 유쾌한 뭐 상상력 네. 즐거운 창의력 그리고 네. 이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서 삼성 출판사의 인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조금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어쨌든 출판부에 있어서 저는 뭔가 조금 전문적이고 딱딱하고 그런 걸 원할 줄 알았는데 네. 적극적이고 유쾌한 뭐 그런 인재를 원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편집부에서 하는 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편집은 저도 좀 책을 몇 번 써봤던 경험이 있어서 네. 저는 편집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좀 약간 생각했던 게 교정 교율을 해주시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처음과 끝을 담당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예 마켓 작은 데에서는 출판 기획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디자인에 좀 더 관여하고 교정 교육 그다음에 내용 저자의 어떤 내용까지에도 좀 관여를 같이 하고 근데 좀 더 작은 데는 마케팅까지 관여를 하는 회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또 이제 그 저자와의 어떤 뭐 계약과 그 다음에 또 그런 수익 이런 부분에까지 전부 다 약간 총괄 관리하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핵심적인 어떤 직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이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네. 하는 일에 좀 차이가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좀 큰 출판사를 한번 제가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정도에서는 약간 높으신 좀 분들은 팀장급 되시는 분들은 네. 대체로 기획 업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이게 약간 돈 냄새를 잘 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시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서 하고 그다음에 뭐 저자보다 오히려 본인의 어떤 생각 독자들은 이런 걸 좀 원한다 하면서 약간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기획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면 좀 작은 회사에서는 그 밑에 계신 분들 이제 교정교육을 계속 밤새가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는 어쨌든 간에 편집은 어떤 출판사의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획, 그 구성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저자들은 원고를 이렇게 그냥 써주지 처음에 어떤 그런 카테고리를 잘 뭐 분류해서 처음부터 넘기거나 그렇지는 못하니까 맞습니다. 또 이렇게 시장성을 파악해서 해주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출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은 또 네. 자기 분야를 잘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자기 개발서 쪽에 좀 이렇게 감을 잘 잡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 쪽은 만약 출판 그 취업 쪽은 약간 수험서 쪽 이쪽인데 또 그쪽 시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요리나 뭐 이렇게 약간 주부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카테고리를 또 잘 아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뭐 삼성 출판사다 하게 되면 오늘 뒤에 또 보겠지만은 좀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 유아동 콘텐츠에 대한 이해력 같은 거 이런 것을 사실은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저는 딱 보다 보니까 책 시장에서도 좀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특정 장르가 막 쏟아져 나올 맞습니다. 때가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좀 흐름을 잘 읽어야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좀 약간 좀 쏠림 현상이 되게 강하거든요. 독자들이 그래서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가 베스트셀러다 그러면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맞아요. 트렌드가 금방 바뀔 때가 많고요. 그리고 이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말 그 편집의 전문가인 건 맞지만 어떻게 나가면 한 권의 책을 같이 편집하다 보면 그 책 내용에 대한 준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향후에도 업무를 할 때 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맞아요.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직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네. 그리고 이러한 수익적인 부분 이외에 네. 이 편집 부서에서 하는 역할들이 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네. 것처럼 책 한 권이 나오는 그 과정을 전부 다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자잘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하지만 어쨌든 편집이라는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저자가 내는 그 원고에 대한 이제 말 그대로 검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좀 심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단순하게 글의 흐름도 있지만 뭐 내용적인 부분도 이제 수정을 좀 요할 때도 있지만 목차라든지 하다못해 이 소제목이라든지 이런 네. 내용들이 조금 약간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좀 메리트가 없게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또 말 임팩트 있는 그러한 소제목이라든지 그런 목차 같은 것도 조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원고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기획을 해버리면 글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원고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네. 기간이 그렇죠. 길어진다는 거는 어쨌든 투입되는 자본이 많아지고 그렇죠. 시간적인 낭비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최초 단계에서 이런 역할들을 또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책 살 때 제목 보고 고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훑어보긴 하지만 또 제목에 딱 꽂히면 그걸 또 사고 싶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목 선정이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표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디자인도 있는데 디자인도 있는데 만져보고 재질이 안 좋으면 아, 재질이 보시는군요. 네, 조금 읽기가 싫더라고요. 이게 저같이 뭐 책을 잘 안 읽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겠더라고요. 아, 돈을 좀 써야 되는 거 사람들이 확실히 보게 되면 그 디자인 표지도 정말 중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 사이즈도 보니까 이게 네. 한 좀 큰 사이즈로 만들 거냐 또 작은 사이즈로 만들 거냐 거기에 또 과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 색상 네. 네. 이 책이 만약에 뭐 홍보적인 차원에서 네. 뭐 이게 언론 홍보를 많이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책을 많이 갖고 다녔을 때 네.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깔을 아주 눈에 띄는 그런 맞습니다. 색깔을 도로 해가지고 네. 그런 것도 이제 관여를 해야 되겠죠. 네.
저도 일부러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세무회계, 기업회계 이런 책을요. 그러니까 막 자주 보진 않지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 왠지 있어 보이는. 왠지 약간 있어 보이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 저희 고등학교 때 약간 성문 종합영어. 그렇죠. 네. 이만큼 두껍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끼면서 일부러 굳이 가방에 넣어도 되는 거를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갖고 다니고. 오래된 옛날 예 옛날 얘기입니다. 연식이 좀 다시 하네. 있다 보니까. 네, 학생회장님. 네. 또 이 네. 편집자들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또 그 네. 안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또 교정과 이 교열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제가 책을 쓰다 보면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출판사에서 막 독촉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막 아무렇게 해서도 되니까 막 보내라. 네. 아. 알아서 고치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 교정 교열 작업 그게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이제 말 그대로 출판사 입장에서는 많은 컨텐츠를 일단 많이 보내라고 하시는데 때로는 글이 아니어도 좋으니 녹음을 해라. 귀찮으면 녹음을 해서 보내주면 우리가 교정 교열 작업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제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또 수행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교정 교열 작업만큼 힘든 작업이 또 남아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이 정말 대박이 나지 않으면 본인의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인센티브라든지 기업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좋은 내용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 같은 그런 컨텐츠거든요. 그걸 독자들에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홍보 역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어떻게 보면 그 이 책 서평 사실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목차나 그 책의 서평을 보고 실제로 구매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서평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편집자들이 이제 홍보를 위해서 만든 컨텐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활동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시각적인 부분들도 좀 관여를 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홍보나 이런 마케팅까지 관여를 해야 된다니 정말 부담감과 책임감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간 사업자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이쪽에서 일하신 분들이 그렇게 또 힘들게 또 일하시다 보니까 처음과 끝을 다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사업으로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점도 또 힘들지만 또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출판사의 어떤 편집부의 일, 네. 정말 책이 한 권 나오기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일이 없네요. 그렇죠. 제가 앞으로 책을 살 때에도 정말 이렇게 귀하다 생각하고 한 권 한 권 네. 호호 불어가면서 이렇게 귀하게 보고 네. 네. 귀하게 또 구입해서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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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의 지원자가 준비한 셀프 영상 보시면서 네. 어떻게 취업 준비하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네. 계속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출판사에 꼭 입사하고 싶은 지원자 정여진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아침 새벽에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첫째, 저는 꾸준한 기자단 활동으로 매달 기사를 쓰고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지하지 않나. 약간 편집하시는 분들 좀 약간 되게 활동적인 느낌도 좀 있어서 일을 할 때는 또 꼼꼼하게도 하긴 하지만 그 여러 형식의 기사로 작성하고 편집하는 일을 합니다. 직접 기업의 현장을 탐방하고 기업의 실무자를 만나보는 활동들을 합니다. 또 이것을 기사로 작성하여 같은 취업 준비생들의 알림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글을 쓰고 기업의 현장을 탐방하다 보니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고 기업의 업무 환경 또한 눈에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저는 다시 차분하게 편집된 적합한 역량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인 저는 학과 수업 중 소설, 희곡 등을 창작하는 수업을 듣고 직접 매 학기마다 여러 장르의 글을 써봅니다. 또 4학년에 진학하고는 전공 과목인 편집론 과목을 듣고 직접 책을 편집하고 한 권을 엮어내는 실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런 학과 공부를 통해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여권에는 실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셋째, 저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외활동과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이게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 있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나름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기다려지는 거 아닌가요? 저분이 최초 소양을 기르고 또 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SK에서 후원하는 굉장히 충실하게 잘 만들어 도시락 배달을 하기 위해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연관성도 높고 네. 꾸준하게 활동을 했다는 게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네. 또 제 그 대상자가 이렇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아동 그 출판사에 맞게 뭐 결식 아동이라든지 뭐 쏙쏙 캠프 이런 것들이 좀 잘 대상자를 분석하는 데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캠프에서 팀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교육 봉사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저는 긍정적인 성격으로 항상 도전하는 일을 찾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모전 동아리 공치나에 속해 있으면서 3개월간 매달 다른 공모전에 도전하고 기획서를 작성, 작품을 출품해보며 도전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평소에도 무엇이든 항상 도전하여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그렇죠. 디자인 선택할 때도 그래서 기획하고 홍보 일을 같이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의 이러한 네 가지 장점은 삼성 출판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형께서 가장 좋아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일단은 네. 뭐 일관성이 있어서 굉장히 좋게 봤고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 네, 네. 일관성이 있어서 좋고 네. 이 영상의 흐름이라든지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네. 다 되게 적합해 보여요. 근데 이제 보여지는 측면, 전달하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건 맞지만 제가 봤을 때 네. 이런 것들은 뭐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식자재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 네, 어, 식자재. 네. 동네 형님께서 또 이렇게 만들어주실 거니까요. 네. 저도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 뭐 조금 밝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스피치도 하시고 오늘 근데 조금 헤어스타일이 답답해 보이거든요. 이제 저런 부분도 저의 좀. 컨셉인 거죠. 제가 볼 때 저의 아, 컨셉이에요 오늘. 진지하게 네. 네, 무겁게 내린 머리와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저 봤을 때는 뭐 내용은 굉장히 좀 충실했다는 느낌이 들고 네네.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지는 저 사람의 약간은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네. 좀 약간 탐색하기 좀 어려웠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좀 약간 밝은 이미지라면 거의 그냥 저것만 돼도 저는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만 잘 바꿨습니다. 1인 출판사는 가능하지만 사실 또 이렇게 함께 일하는 작업에서는 그쵸.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의 느낌, 부하의 그쵸. 느낌이 나야 되는데 좀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하 느낌이 나네요. 1인 출판사라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아, 그렇군요. 네, 아, 조금 이미지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좀 더 활동적인 이미지를 그려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로만. 네. 우리 삼성 출판사 편집부에 지원한 네. 정여진 씨 그러면 이력서 검토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을 보니까요. 아, 사진이 정말 역시. 우리 동네 형이 얘기한 대로 일관성이 일관성. 일관성에서는 네. 정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그 영상에서의 이미지가 그대로 여기 있네요. 나중에 이제 꼭 지원서를 넣으실 때에는 네. 입사 지원서에 맞는 네. 네, 취업 준비 복장과 헤어스타일 네. 이미지 그런 네. 표정 이런 것들 다 준비하셔서 네. 다시 찍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활동 기간을 보니까요. 그 기자단 활동한 거를 주로 위에 써서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걸 보여줘서 요건 좀 잘 한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그 점. 네, 기간 연월일 구분을 하지 않았던 거가 조금 아쉽고요. 아, 일단은 근데 기본적으로 또 여기가 오피스 프로그램이 잘 다뤄야 되는 기술 아닙니까? 네네. 특히나 한글이나 MS 워드는 정말 잘 다뤄야 되는 거고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할 때도 가끔씩은 그 교정 교열할 때 약간 이미지 같은 걸 또 많이 만드셔서 뭐 저런 게 또 포토샵을 좀 할 줄 안다든지 아니면 파워포인트 좀 다룬다든지 뭐 또 엑셀이나 이런 건 또 저자라든지 뭐 출판 뭐 부서라든지 아니면 뭐 입금 나가는 입출력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오피스를 기본적으로 다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저걸 다 중으로 가는 친구는 제가 사실은 보기 힘들거든요.
저는 저건 무조건 상. 무조건 상. 내가 MS 워드를 열기를 클릭할 수 있다. 그럼 상입니다. 네. 그럼 상입니다. 그, 너무. 저거는 다 상으로 좀 깔았으면 좋겠다. 자기 분야에서는 저게 또 하나의 밥줄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자기소개서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 인내창작과 출신의 우리 정효진 씨가 쓴 네. 자기소개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과정과 네,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을 소개해 달라고 했고요. 네. 제로 전반적으로 보자면 일단 문장이 좀 깁니다. 네. 그리고 약간 이게 문장이 틀린 것 같진 않은데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애매한 맞습니다. 문장들을 좀 많이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글과 이 글이 일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런 이게 완전히 단락이 구분되는 거라면 저는 여기서 제목을 또 하나 달아야 된다라고 좀 이거는 뭐 학창생활의 어떤 주요 경험으로서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아마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서 편견이 없는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학창 시절도 오해가 있었지만 이렇게 극복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쓴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거를 한 번에 읽고는 그렇게 맞습니다. 흐름을 잡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읽어봤지만 어떤 문장에서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네. 한 네 번째 줄 보면 저는 책만 너무 좋아한 맞습니다. 나머지 누구보다 조용하고 모범생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어떤 규칙을 어긋나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뭐뭐한 나머지 뭐뭐했습니다. 이게 저는 좀 되게 어색하고 굳이 자기를 그렇게 안 좋게 또 써야 될까? 저는 보통 어떤 규칙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또 마지막에도 반전, 지향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네. 글이 좀 저도 여기다 그걸 거기다 표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문장이 틀린 것 같진 않은데 그쵸.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어색하고 이거를 두 번씩 읽게 맞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이렇게 흐름이 쉽게 쉽게 읽히는 그런 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언해드린 점은 문장은 무조건 짧게 써라. 또 쉽게 쓰라고 좀 말씀을 더 드려보고 싶네요. 어쨌든 저도 이제 두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주셨는데 자기소개에서 지원 동기가 없거든요. 네네.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적 측면에서의 본인의 그런 강점,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편집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뭐 이런 저자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라든지 네. 맞습니다. 편집에서는 또 다양한 뭐 디자인팀, 홍보팀 다 굉장히 여러 가지 대인관계 측면이 중요한데 약간 그런 성격적인 부분을 좀 드러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키워드 선택의 문제도 조금 네. 아쉽습니다. 네,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그래서 사실 뭔가 글의 체계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첫째로 어떠한 이유, 둘째로 또 어떠한 점, 셋째로 어떠한 점인데 오로지 이 편집을 너무 이제 글 쓰는 거 그런 거로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뭘 했다 했다고 했는데 뭘 했다는 건지 사실 이게 캐치가 되게 빠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이 항목은 집중해서 쓴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기자단 활동도 썼고요. 네. 뭐 100매가 넘는 작품 출판을 했다. 네. 뭐 발표를 200명 넘는 학생들 앞에서 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수업에서 A+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인이 편집부에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문항보다는 그래도 충실하게 그 내용을 썼다. 물론 보기 네. 좋게 나눠주진 않았지만 네네네네. 구조적으로 훌륭하진 않지만 내용이 좀 그런 부분을 네. 저희가 보고 싶어하는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은 그런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은 다시 한번 다시 정립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빨리 보고 싶네요.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렇게 양식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자유 양식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편집 능력이라든지 글솜씨를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아 성의껏 항목을 충실하게 썼다라고 보여졌지만 이렇게 들여다볼수록 아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네. 네. 그런 평가를 좀 내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소 아쉽습니다. 네.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서류를 보시면서 어떤 네. 질문들을
하실 것 같은지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전에 제가 한번 출판사 사실 면접을 봤던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네, 옛날에 한번 봤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저한테 질문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질문했었냐면은 그 대표님한테 네. 요즘에 출판업이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다. 힘든데 이게 과연 대표님께서는 전 떨어질 각오를 그냥 물어봤습니다. 크게 아주 관심 있었던 분야는 아니었는데 정말 한번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이게 앞으로 이 시장성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한번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제나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안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이 먼저 성공한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질문도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출판업이 항상 힘들다고 하는데 너 여기 왜 지원했냐? 그리고 이 전망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었을 때 그런 답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삼성 출판사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불황에서 유아동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이제 매출을 늘리고 회사가 앞으로 더 전망이 밝아지는 듯이 그런 것도 저는 한번 질문 포인트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또 그 온라인 매출 서점들이 또 이렇게 많이 매출을 올리다 보니까 작은 이런 서점들이나 출판 맞습니다. 업계는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업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도 좀 물어보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전망 어떻게 그런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지원하게 됐는지도 또 물어보고 싶네요. 그 저는 일단 또 생각나는 거는 지금 이 학생이 뭐 교육봉사 활동을 했던 게 좀 있고요. 네. 이런 걸 좀 하면서 이걸 컨텐츠로 한번 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편집자로서 기획 능력을 이걸 통해서 이력서 상에서 어떤 기회를 갖고 있는지 한번 만들고 싶은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초등학생 뭐 교육봉사 해봤는데 또 과학창의재단이라서 좀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영향적인 측면보다도 이 직무에 대한 희노애락을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맷집이 충분한가 딱 그것만 확인하고 네. 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목표가 명확하다 그런지 목표에 대한 강한 이제 그런 목표의식 요 부분이 제일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왠지 면접에서 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셀프 영상에서 물론 이제 이미지가 그렇진 않았지만 내용들이나 이런 말하는 것들이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이 글보다는 말이 좀 강한 분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그 출판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근 그 다음에 공휴일 근무 할 수 있는지 체력은 강한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낮은데 감당할 수 있는지 네. 좀 요것들을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또 확인해보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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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다리고 있을 정여짓이 빨리 들려서 모의 면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